하나님께서 저희 교단 사랑의 GMS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이 선교 지향적인 교단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서북지역로의 협의회가 선교를 중심으로 뭉쳐진 협의회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각 교회들마다 힘을 다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때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지고 계신 이 코로나의 혼란 속에서 우리가 아직은 나약하고 부족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혼란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피하여 국내로 피신해 들어온 157명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들어와야 할 5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대기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안전하게 붙들어주시고 특별히 귀국해서도 머물 곳이 없는 선교사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안전하게 머물고 다시 힘을 얻어 선교로 나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의 때에도 선교가 멈추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며 세우신 우리 교단과 우리 서북지역의 협의회가 힘을 다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이용합니다. 아멘.